시립 마포청소년센터가 가정 내 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 소통 앨범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다문화 가정 및 사회 배려 계층 소통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2022 SOL과 함께하는 마포온 햇살 나눔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정 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 소통 앨범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가족 소통이 필요한 9세에서 24세 청소년 가정 7가족을 대상으로 자연 속 미디어 소통 활동 및 가족 사진 촬영, 앨범 제작 활동 등이 주요 활동 내용입니다. 시립 마포청소년센터와 노을공원에서 활동 예정이며 활동 일시는 7월 9일, 8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입니다. 신청 인원 추가 모집 중이며 신청 방법은 시립 마포청소년센터 특화사업팀으로 개인 신청 또는 별도 유선 문의하기 바랍니다. 시립 마포청소년센터, 마포복지재단, 사랑의 열매, 유스나루 청소년방송국이 후원하는 이번 프로젝트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자에게는 식사 및 가족 앨범 제공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립 마포청소년센터 특화사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